안녕하세요. 한국사 길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 최태성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요. 바로 그린 열매 NFT 나눔 캠페인입니다. 세계 곳곳에 살인적 폭염과 침수 피해, 대규모 산불까지 기후위기가 우리 모두의 일상을 위협해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플라스틱은요. 바다와 산림을 오염시키고 있죠. 과연 우리의 내일은 어제보다 더 안전할까요? 이를 해결하고자 사랑의 열매가 나섭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자 그린 열매 NFT 나눔 캠페인이 2022년 5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모아진 기부금은요,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사업과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먼저 참여 방법은요, 직접 기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나 기부 플랫폼 체리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희망TV 사랑의 열매 메타버스 공간인 희망시티에서도 기부가 가능합니다. 10만원을 기부하시면요, 사랑의 열매 캐릭터를 이미지화한 그린 열매 NFT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요, 50만원 기부하시면요, 김일동 작가의 코인맨 NFT를 증정하는 캠페인도 같이 진행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NFT 작품을 구매만 하셔도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클립드롭스 홈페이지 혹은 그 어플의 통합 홈배너 클릭하시면요, 와우, 김명진 작가의 NFT 작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모아진 판매 수익금은요, 전에 다 기부하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오늘 그린 열매 NFT 나눔 캠페인을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작은 실천이 오늘보다 내일 더 밝은 지구의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동참해 주시죠.